얼굴 천재이고요. 캐스팅 1위 보고는요? 성공이 우리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에 여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궁금하진 않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큰 눈망울과 한없이 따뜻해 보이는 이미지로 사슴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사천 진림문화의 정준 대표님 모시고요. 떠오르고 있는 남자 스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류하란, 네. 그다음에 후이티엔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세 명? 두 명인가요? 오늘 세 명인가? 몇 명이에요 오늘? 일단 두 명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네. 또 나머지 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그 중국에서 브로맨스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브로맨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중국의 어린 친구들도 이 브로맨스에 되게 열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브로맨스에 열광을 하니? 그랬더니 드라마 한 편이 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진정령이라고 그 역사 그 판타지 극이에요. 이 진정령에서는 왕이보하고 샤오잔이라는 남자 두 배우가 등장을 하고 예. 그 둘의 우정과 약간 사랑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풀풀풀풀 나면서 이제 그 극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진정령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그 남자들 간의 얘기를 좀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게 되면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잘 방영이 됐고 또 예상대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브로맨스는 이제 뒤에 설명하고 연결해서 보면 네. 살짝 BL물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보이스러브 BL물인데 네. 네.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심의 때문에 네, 네. 브로맨스와 BL의 그냥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원작이 인터넷 소설 마도조사라는 드라마 그 소설을 가지고서 원작으로 이제 드라마화를 시켰고요. 소설에서도 이미 이 브로맨스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기대도 했고 우려도 많이 했죠. 혹시 이 부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잘 넘어갈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왕이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97년생이고요. 아, 그러면 류하란하고 같은 97년생. 네, 네. 풋풋한 예. 그 97년생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재간둥이라고 합니다. 그 이 친구는 유니크라는 보이그룹 출신이에요. 예. 네,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고 또 얼굴은 뭐 당연히 얼굴 천재이고요. 예. 이 진정령이란 드라마에서는 이제 조금 단호하고 차가운 선비 같은 이미지로 출연을 합니다. 이게 진정령이 그러면 일종의 사극이죠? 네네, 판타지 사극. 판타지 사극. 네. 그러면 역사에는 없었던. 네네. 이들이 어떤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도 약간 좀 유행하고 있는. 근데 이제 중국적인 판타지 무협 안에서의 그렇죠. 그런 어떤 이미지가 무협 판타지 사극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네, 샤오장 같은 경우에는 왕이보하고 샤오장을 조사했을 때 바이두에서 중국 대륙 인기남 1위가 샤오장이었고 2위가 왕이보였어요. 이 둘이 곧 이제 바이두 조사 순위로서는 1위를 다툰 2020년도 지금까지도 이 둘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진정령의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되는 건가요? 네, 그 후속작까지 같이 터져서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다양한 다음 후속작들이 전부 다 인기예요. 네. 캐스팅 1위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박보검이나 송중기 막 이렇게 막 김수현 막 이랬을 때 후속작까지 막 네. 그랬던 것처럼 네, 네. 그런 거죠. 그 샤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91년생이면 이제 30대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에 있는 배우인데요. 큰 눈망울과 한없이 따뜻해 보이는 이미지로 많은 여심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큰 눈망울, 뭐 약간 사슴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라이징 스타에 넣었던 거는요. 원래 미술 전공을 해서 대학도 다 졸업하고 광고 디자인으로 회사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2015년도에 뒤늦게 호남TV에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선발대회 같은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얼굴 천재, 다재다능한 배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원래 이 샤오장 같은 경우는 연예인을 꿈꿨던 연예인 지망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또 전공도
뭐 이런 연극영화과나 이런 전공한 건 아닌데 네. 나중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어떤 일종의 그 오디션 프로 무슨 네, 예능 네, 프로 맞습니다. 이런 데 참여해서 네, 네.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둘이 브로맨스 드라마가 뜨면서 이제 다른 사극이나 뭐 현대물에서도 살짝 브로맨스를 은근히 이제 자극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지우리공한테 아니 왜 브로맨스가 왜 그렇게 좋은 거야? 왜 그 내용이 그렇게 주목받는 거야? 왜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에 여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못 갖는 떡 남이 갖는 거 보느니 남자들끼리 멋진 남자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걸 응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BL물이 있어요, 그죠? 걸스러브물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BL물은 뭐 퍼센트로 따지면 어떤 분들 심지어 뭐 90대 10 정도로 BL물에 대한 어떤 매니아층이나 팬덤은 엄청나게 두터운데 BL물은 상대적으로 엄청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현상은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BL물은 조금 전에 그걸 이해됐어. GL물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BL물에 비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을 보면서 흐뭇해했었던 느낌을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둘의 그 사랑과 우정을 흐뭇하게 봐야 되는데 그건 남자들의 오히려 심리를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남성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미 좀 약간 세대는 좀 올드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쵸. 확실히. 네. 그리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렇게 먼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그쵸. 어떤 성적인 젠더 발언은 아니고 그냥 남자들 입장에서 GL물을 왜 안 볼까? 그냥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못 먹는 떡인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도 전혀 안 든다는 점에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살짝 궁금했는데 요 외에도 지금 한 몇 명이 남아있죠? 아 지금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떡룬이라는 배우하고 이양천세, 그러니까 이양치엔 씨라는 배우예요. 네 글자 이름이 네 글자군요. 맞습니다. 네. 요 배우 같은 경우에는 TF보이즈 출신이에요. TF보이즈 네. 저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요 두 분 내서 네. 요런 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예고를 확 날려주고 기대 갖게 한 다음에 네. 요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두 배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듣는 거로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